전기오빠 배우 손병호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드라마에서 보면요, 손병호 씨 네. 보면 냉혈한 킬러 이런 역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글쎄 뭐 제 얼굴이 잘생겼다 그러는데 아주 로맨틱하고 네. 보이는데 이번 네. 시간에 아니 제가 이제 눈빛이 조금 남들보다 좀 강렬하나 봐요. 좀 그런 역에도 적합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많이 좀. 근데 눈빛이 잘 안 보이는 편인데. 근데 이제 영화라면 스크린 크니까. 화면이 크니까. 그러니까 좀 빨리 나는 거죠. 눈 하나가 한 20인치만 하겠어요. 강렬한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예. 사실 저희 개그계로 왔으면 네. 김제동, 홍록기로 그렇죠. 같이 그런 맥락으로 가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 그 장안의 화제가 말이죠. 손병호 게임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손병호 게임의 주인공 손병호 씨와 함께. 손병호의 다 접어. 손병호의 네, 다 접어. 개그맨 아닌 사람 접어. 아, 진짜 보네. 정말 놀랐습니다. 이번에 예. 그 부산 영화제를 잠깐 갔다 왔는데 네. 옛날에 안녕하세요. 뭐 어디서 많이 뵀는데요. 배우죠, 배우죠. 근데 네. 안녕하세요. 너무 재밌어요. 이거부터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술자석에서 우리가 다른 얘기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집중이 안 돼요. 근데 그 집중을 서로가 하고 게임을 하면 눈도 초롱초롱, 머리도 두뇌 맑아져요. 예. 그다음에 뭔가 술도 마시면서 술도 깨요, 살상. 손병호 씨, 수다쟁이시네요. 말하시는데 굉장히 수다스러우세요. 아니 이게 냉혹한 킬러신데 오라클에 나와서 그동안 연기하셔서 네.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겠어요. 뭐 하나 선물하실 거 없으십니까? 일단 예능 프로에 나와서 그 볼링춤에 네. 1시리즈, 2시리즈 했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서 3시리즈 한번 볼게요. 혹시 모르는 분 중에서 볼링에 네, 볼링. 1시리즈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1시리즈 네. 보여주세요. 한국 무용, 현대 무용, 네. 발레리나가 하는 볼링의 형태는 이럴 것이다. 아, 예. 추측한 거죠. 일단 한국 무용입니다. 예. 버섯이 잡새 공을 다 뱉다. 버섯이 잡새 공을 다 뱉다. 아, 한국 무용. 펄림. 무게가 느껴져. 3시리즈입니다. 댄스 스포츠 하시는 분들이 댄스 스포츠 센 거죠, 센 거. 네. 멋있죠, 근데 자세가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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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제 킥스텝 했어요, 킥스텝. 네, 또 있습니다. 킥스텝, 경쾌하죠, 경쾌합니다. 게임은 없어요? 뭐 일면 뭐 많이 알 거예요. 사치기 사파뻐. 예. 아시죠? 사치기 사파뻐. 예. 라인별로 예. 섹시 버전 하는 겁니다. 섹시 버전. 어떻게?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니까 아, 첫 번째 사람이 예. 오 사치기 사치기 사파뻐. 그래서 사치기 사치기 그렇지. 또 따라 계속 연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사치기 사치기 사파뻐. 사치기 사치기 사파뻐. 사치기 진짜 신기한 게 제 과거에 제가 맥주집 아르바이트를 했었어요. 근데 손병호 선생님께서 이렇게 후배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 당 진짜로 진짜 이게 딱 배우구나 이렇게 멋있게 봤는데 와서 다 몇 시간 동안 배우지? 몇 시간 동안
사람 이름 대기. 네, 답답하다, 곰박하다. 아니, 저 우리 손병호 씨가 후배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일단 전 작년에 그 대한민국 1%라고 네. 좋은 역할 맡아가지고 네. 급부상하고 있는 신인 배우입니다. 아~ 여기 숨 많이 차시나 봐요. 손병호 선배님이 어떤 선배님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워낙 유쾌하신 분이고요. 네. 그 같이 등산 모임이 있으면 등산을 갔다가 이제 뒤풀이 장소에서 게임을 하는데 네. 재밌게 하다 이제 12시 1시가 넘어가면 아유. 이제 조금씩 조금씩 힘들어 하면서 예. 대학교 MT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힘들겠다. 그래서 이제 그 게임 때문에 제가 이제 요새 등산을 안 나가고 있습니다. 대학 동기인 소유진 씨가 네. 너는 원래 평소 성격이 좀 엉뚱하니까 엉뚱하게 너 하는 대로 하면 캐릭터 잡힐 거야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엉뚱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여자의 매력을 볼 때 뭐 얼굴을 먼저 보거나 네. 아니면 몸매를 보거나 이러는데 저는 이렇게 굽을 신었을 때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심줄이 딱 나오면 그게 정말 섹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킬레스건에 굽이 나와 있어요? 저 오늘 나와서요. 네. 출연자들 아킬레스건 좀 보셨어요? 아 제가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봤어요. 아, 솔직히 아까 전에 네.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마이크 찰 때 네. 앞에 이제 정주리 씨가 오셔서 잠깐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안 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살짝 봤는데 되게 건강하시더라고요. 아, 건강하더라. 뭐 굳이 안 봐도 알 수 있는 건데. 씩씩하죠. 네. 네. 개인기 같은 건 준비 오셨나요, 혹시? 가요 프로그램에 그 소개하는 그 성우분 선생님을 한번 해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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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주 10회 참호! 빨리 생각사! 재밌네! 재밌네! 그래도 뭐 하나 준비하면 또 있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홈런왕 이승윤입니다. 호랑꽃 홈런 많이 쳐가지고 홈런왕 되었습니다. 화이팅! 비슷한데? 이승윤. 패션 리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스타일리스트 김성일 씨 그리고 패셔니스타 홍록기 씨! 죄송한데 근데 오늘 목에 붕대하신 거 아닌데? 못 참겠어. 뭐예요 이게? 아, 패션 트렌드인데 패션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너무하신다. 제가 직접 디자인한 셔츠입니다. 아, 셔츠예요 그게? 제가 사실은 목이 가늘고 긴 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목을 가리고 다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 어떤 캐릭터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안 하면 사람들이 네. 못 알아봐요. 근데 김성일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김남주, 오지호, 손예진, 이미숙 씨 스타일리스트. 예. 아무리 노력을 해도 좀 스타일 잡아주기 힘들더라. 이런 스타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니셜로 할까? 아, 괜찮아. 얘기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럼요. 근데 있었어요, 정말. 누구예요? 있었어요. 아니 뭐 혹시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사전 인터뷰는 황보 씨라고 얘기를 아니 황보 씨 같은 경우는 네. 한 10년 전에 샤크라 음반 자켓 촬영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차세대 이미숙 같은 네, 그런 얼굴을 가졌다 했어요. 극찬이다. 근데 이제 딱 일어났더니 그 말을 한 게 후회가 됐어요. 왜요? 황보 씨가 다리 길이만 조금만 한 5cm만 더 길었어도 5cm 안 되겠다. 그리고 황보 씨가 아킬레스건의 힘줄이 탁 튀어. 황보 씨가. 저 친구 은근히 느끼하네요. 홍록기 씨도 뭐 패션하면 뭐 빼놓을 수 없는 동료잖아요. 가장 애착 가는 아이템 있으세요? 네. 제가 좋아하는 신발을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진짜 많이 하구나. 독특하게 친구가 선물하는 신발인데 예. 아 우리 둘 거예요? 아 예쁘다. 이걸 신었는데 예쁘기도 하고 너무 편한 거예요. 네. 구할 데가 없을까 막 돌아다녔더니 어머 얘들이 있네. 다른 색깔로 똑같이 또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신다 보니까 네. 검정색, 곤색 많이 신잖아요. 네. 근데 뭔가 붉은기 날 때 같이 신을 게 없는 거야. 예. 갔더니 이놈이 또 있네. 진짜 많이 나. 헤벨레 나오니까 웃긴데? 구두 팔러 오신 분 같아. 이제는 보신 것 같아. 안 사요. 네. 이렇게 패션에 관심 있는 분들을 만나면은 네. 제가 너무 행복하고 정말 뿌듯한 거. 예. 근데 실제로 김성일 씨는 뿌듯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되게 피곤해요. 왜요? 그렇게 오찌적질을 해요. 아, 그래요?
패셔니스타나 뭐 스타일리스트가 지적하면은 아, 네, 감사합니다지만 코미디언 선배가 갑자기 아니 내 입장에서 되게 숨이 든 선배 영철아 바지 다니 뭐 짧아 그거는 맨날 옷 지적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남 옷 지적할 시간에 눈이나 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남을 지적하는 거야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성현 씨하고 저 친구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막 둘이 동갑이에요 동갑이고 그래서 같이 대기실 쓰다가 누구 어때? 어우 걔는 아니야 막 이러고 둘이. 옷 입는 걸 얘기하는데 정말 공통적으로 오늘 둘, 네. 둘이 딱 떨어지는 두 명의 그 워스트가 있어요. 어, 누군데요? 두 명이야? 네, 두 명. 네, 두 명. 아, 누구? 싫어. 지석진 씨죠. 네? 분위기 딱 보면. 그 얘기를 너한테 듣고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석진이 그런 게 뭔지 알겠죠? 그게 뭔지 알겠어.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네. 뭔데요? 호피 두 명이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야! 아, 누가 들으면 진짜 안 좋아하겠어. 호피 두 명이 서로 기분 나쁘다고. 아니야. 서로 아니라. 자, 오늘 스타올림배 새색 씨 나오셨습니다. 안현홍 씨, 반갑습니다. 어, 연홍아 진짜 오랜만이야. 그러면은 어, 오빠 오랜만이야 이래야 되잖아요. 네, 어, 오랜만이야 그러는데 네, 오랜만입니다. 잘하시다. 톤이 네, 굉장히 예의 바르고 편하고 네. 그렇게 남편이 너무너무 잘해 준다고 들었어요. 잘해 주긴 잘해 주는데요. 제가 평상시 때는 트레이닝복에 운동화 신고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네. 그럴 때는 잘 안 해줘요. 오. 네. 오. 지금처럼 제가 방송 화장하고 헤어하고 이러고 간 날은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네. 전부가 좀 차이가 나나요?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잘해주겠네요, 많이. 화장도 많이. 아마 돼. 제가 알기로는 저녁 식사 예약까지 아마 다 해놨을 거예요. 데뷔 23년 차입니다. 토지 때부터, 그죠? 그 아역 시절 사진을 저희가 또 보였습니다. 와. 박원숙 선생님. 박원숙 선생님. 네. 박원숙 씨구나. 진짜 잘못했네. 아기 때 12살 때? 네, 12살 때. 진짜 예쁘네요. 아, 이게 울고 있는 장면이라면서요? 피디 선생님께 혼나고 아. 대본 좀 외우면서 아, 울면서. 아. 예. 울어서 저렇게 단아하게 울어요. 저렇게 흐트러짐 없이. 네, 좋은 하루 부탁드릴게요. 언제 봐도 두 분은 섹시 아이콘입니다. 예, 황보 씨, 채연 씨!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많다고. 중국에서 난리라고 들었어요, 세현 씨. 진짜 중국 공항에 딱 내리면은 반응이 뜨겁잖아요.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 먹고 그런 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네. 그래서 제가 딱 공항에 내리면 제 템포에 맞춰서 제가 목말라 하는 것 같으면 어느 순간 물이 딱 와 있고요. 오, 진짜. 네. 뭐 매니저한테 이렇게 살짝 나 이따가 커피 뭐 얘기하면 어느 순간 커피가 딱 오.